예, 안녕하세요.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요 그림 가지고 한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스키마에 대한 그런 그림이죠. 그죠? 자, 스키마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외부 스키마는 뭐였습니까? 그죠?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의 스키마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스키마는 이 원래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다 필요하진 않죠. 다 필요하지 않고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부 스키마라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개념 스키마는 뭐였습니까? 그죠?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스키마였죠. 그다음에 내부 스키마는요. 그렇죠. 물리적인 스키마. 크기는 얼마고 어디에 저장이 되고 하는 것들. 예.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 여러분이 정리가 아마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관계에 대한 이야기 됐었죠? 그죠? 관계. 예. 1대1, 1대n, 그 다음에 m대m. 관계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은 데이터들의 체계적인 집합으로 스스로를 기술하는 통합 레코드들의 집합을 말한다. 자, 체계적인 집합이다. 아직까지 1번이 이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1은 특정 조직의 응용 시스템이나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조직되고 저장되어 관리되는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뭔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데이터를 모아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은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즉,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이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1번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자, 이것처럼요. 답항이 1번부터 4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40개 중에서, 지금 아까 1번이 데이터베이스였죠. 그러면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답항이 40개나 되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시키고, 그래서 40개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 가다 보면은 아마, 정답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죠. 자, 2번. 2번은, 자, 1에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무엇은 데이터베이스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와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2번은 뭐 쓰겠습니까? 그렇죠. 개체죠, 개체. 자, 개체는, 그죠? 개체. 자, 개체는, 뭐라고 했어요? 개체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형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맞습니까? 개체는 속성으로 구성되죠. 그림 어떻게 그렸습니까? 자, 개체는 사각형으로, 그 다음 속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원으로 그렸죠.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개체는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며, 파일 시스템의 레코드에 해당하며 정보를 표현하는 논리적 단위이다. 됐죠. 다음, 3은 두개 이상의, 자, 2번이 개체였습니다. 그죠? 3은 두개 이상의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연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 테이블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의 상태에 따라서 차수가 결정이 된다.
자, 3의 대응수는 1대 1, 1대 n, n 대 m. 그럼 뭡니까? 3은 관계죠. 그죠? 관계. 그죠? 예. 그래서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4는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한 시스템으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DBMS. 자,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자, 1번이 뭐였었어요? 아까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및 관리하며 사용자를 연결해 주기 위한 정의. 자, DBMS 필수 기능이죠. 자,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집합이다. 그래서 이 4번은 DBMS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뭐였습니까? DDL. 조작은요? DML. 자, 제어는 뭐였어요? DCL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5번은 1번에 데이터베이스였으니까 데이터베이스. 5번은, 자, 5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 2번에 아까 뭐였었어요? 그죠? 개체였죠. 엔터티. 자, 5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엔터티, 개체, 속성, 이들 사이의 관계. 아, 그죠? 관계. 그 다음,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값들이 가지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한 것으로 외부, 개념, 내부. 그러면 5번이 무슨지 알겠죠? 뭐죠? 그쵸? 스키마죠, 그죠? 스키마. 스키마. 맞습니까?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3층으로 구성되며, 컴파일되어 데이터 사전에. 다른 말로, 예, 시스템 카탈로그에, 예, 저장이 된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1번이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그죠? 2번은 개체, 아, 엔터티죠? 엔터티. 그리고 3번은 관계. 아, 관계였으니까, 아, 여기 있네. 그죠? 릴레이션. 그 다음 4번은 뭐였습니까? 4번은 DBMS. 자, DBMS가, 아, 여기 있네. 그죠? DBMS. 그 다음에 5번은 뭐였었습니까? 스키마. 맞습니까? 스키마. 스키마였죠. 그래서, 예상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다수의 응용 시스템 혹은 다수 사용자들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다의 집합이다. 됐고요. 개체는 현실 세계의 대상체로, 그죠? 유형 또는 무형.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됐고.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 또는 속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 릴레이션. 됐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개 역할을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한다. 정의, 조작, 제어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개 역할을 한다. 자,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DBMS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 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 정의한 것을 뭐라고 한다? 예, 스키마라고 한다. 스키마. 자, 스키마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로 구성된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